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X7을 갖고 나왔습니다. 신형도 나온 마당에 갑자기 부형 X7을 왜 갖고 나왔느냐. 제가 여태까지 X7 리뷰는 다 했거든요, 종류별로. 제가 또 이걸 갖고 나온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그동안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 뭐 약한 카푸어가 나왔다, 전 카푸어도 아닌데 왜 나왔냐, 뭐 이런 악플들을 제가 워낙 많이 받아서 배가 불러요. 하지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초강력한 카푸어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진짜 이분을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는 일도 거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지금 이 차는 돈만 나가고 있지, 영원히 자기가 잘 될 줄 알아서 이 차를 샀는데 이제는 너무 막 안 되니까 이 차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온 모델은 X7 40D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또 50D 같이 좀 꾸며놨네, 이렇게 멋있게. 이렇다는 것은 또 20대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또 이 20대 카푸어의 또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주면서 인생의 쓴맛, 조언 이런 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오늘 빨리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아까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쳐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버르장머리 아니고 머리 네네. 스타일을 고쳐주신다. 머리 스타일이요? 스타일. 아,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뭐 버르장머리 등치가 이만한데. 머리 스타일, 잠깐만. 버르장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 그쵸? 제 머리 스타일을 좋아해서. 씨, 잡될 뻔했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6살입니다. 이것도 또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아, 이것도 제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산 조건이 어떻게 돼요? 60개월 리스로 끊었고요. 60개월? 네네. 아, 다행이다. 60개월, 오케이, 좋아요. 리스로 끊었는데 일단 월납입금이 233만원에 보증... 233? 네, 233? 네네. 오, 장난 아니네. 그쵸. 저도 벌 때는 이제 그렇게 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 1년에 180 정도? 그럼 월 한 15만원 정도씩 나가고. 네, 그쵸. 233에 15에 거기다가 한 기름값 얼마 정도 써요? 그래도 디젤이잖아요. 원래 많이 썼을 때는 네네. 진짜 그냥 한 40만원, 50만원씩 쓰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그 기름값도 아까워가지고 네. 20만원 안쪽 거의? 20만 원 안쪽으로? 네. 그럼 이 차에만 나가는 돈이 거의 272만 원이 나가네. 거의 300만 원 돈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300만 네. 원 돈이 나가요? 네. 막상 몰면은? 그쵸. 26에 300 차에만? 네. 아니, 머리 스타일 고쳐줘. 네. 아, 나 또 왜 그래? 머리 스타일 네. 고쳐줘. 일이 좀 잘 됐을 때 이 차를 샀다고 했었는데 네.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광고 네.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거의 한 달에 수입이 진짜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아, 그땐 수입이 네. 짭짤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차 뭐 한 달에 200 몇만 원씩 나가는 거 뭐 돈도 아니다. 네, 그렇죠. 생각하고 네. 실제로도 통장에서 그렇게 빠져나간 거를 별로 보진 않았으니까 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일을 그만둔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한 두 달 차 될 때부터인가? 네. 어지럽더라고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아, 통장에서? 네,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네. 너무 뭔가 쌓이는 돈만 있었는데 원래는 네. 계속 마이너스만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차값은 계속 나가고? 네, 차값은 계속 나가고. 아, 막 어지러웠어요? 네, 어지럽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고. 차 자체가 또 엄청 멋있네. 네. 요즘 신형이 나와도 구형이 안 밀리는데요? 그죠. 멋지게 꾸며놨는데 일단 차부터 좀 보고 다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원래 X7이 원래 구매 목록에 있던 차예요. 근데 이거 지금 사면 구형이니까 제가 아우디 A8을 사기 전에 그래 신형 X7을 한번 사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차도 없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야 막 신형이 막 사전 계약 받고 하잖아요. 야, 구형 끝났네 했는데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신형이 와도 굳이 안 꿀리는데요? 일단은 요 그릴이 40D 그릴은 아닌데 네. 이건 따로 바꾸신 거겠죠? 네, 요거는 제가 직접 바꾼 겁니다. 네, 제가 딱 이것만 보고 요 녀석 20대다. 요 녀석 안 돼. 이분 20대다. 제가 쫑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그릴을 보니까 요 이제 그릴이랑 요런 데만 좀 바꿔놨고 나머지는 일반 X7하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딱 봐보시면은 혹시 살인도 좀 저지르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스틀리면은 스틀리면 혼납니다. 이거 한 방에 죽인 것 같은데? 네, 왕자. 야, 이거 그냥 손으로 때려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런 데도 보면은 진짜 아직도 멋있어요. 아직도 지금 구형 뭐 할인 많이 해서 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구형을 사도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차가 등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럼 그때 잘 나갈 때 당시에는 네. X7을 산 이유가 뭐예요? 일단 큰 차를 원했고요. 제가 그리고 작으면 안 되겠다? 네, 작은 차 세단에서 내리기 너무 막 이렇게 꾸겨서 내려야 되고 탈 때도 네. 좀 누워서 타야 되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뒷자리 저는 타는 사람들이 승차감을 좀 좋게 느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뒷좌석을 좀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은 수입이 거의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쵸, 계속 마이너스죠. 지금 한 4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 났어요. 그럼 차값이랑 이런 것만 계속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차값도 나가고 뭐 네. 지금 월급
수입도 나가고 계속 네. 그냥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계속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모아놨어요? 지금 한 4,500 정도? 4,500만 원 네, 정도? 근데 오늘 현금 인출을 또 해가지고 한 4,300 정도? 아, 남았어요? 네. 그럼 그 돈으로 지금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돈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매달 이것만으로 거의 250에 300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좀 너무 이제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엔카에다 광고를 올려놨었는데. 아, 이걸 팔려고요? 네. 연락이 네. 진짜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아, 연락이 안 와요? 네. 제가 아. 금액을 높게 올려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연락이 잘 안 와가지고 그냥 한 2주인가 만에 광고를 꺼버렸어요. 이게 그래. 보니까 신형이 나오니까 이제 네. 구형을 안 살려고 하나 보다.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저축은 조금 하세요? 저축도 이제 적금이랑 뭐 청약이랑 이런 거 조금씩 나가곤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깨야 될까. 아, 진짜로요? 네, 생각 중이죠. 사업을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시작하면 안 돼요. 큰 돈 버는 게 사업이기는 한데 네. 아, 제가 이것 때문에 X7을 사고 싶었거든요. 제 등치가 작아 보이는 이 마법, 그리고 저분 옆에 있어서 내 등치가 작아 보이는 이 마법. 좋네. 아주 좋아요. 아주 슬림한 느낌으로. 이 높이가 거의 진짜 제 키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구매 목록에 있던 차였는데 아, 진짜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진짜 실물이 갑이고 제가 아직 좀 살짝 실망스러운 실내이긴 한데 BM 디자인을 좀 질려하는 사람이긴 한데 X7만은 뭔가 실용성과 아, 이 차는 아직도 구형이라도 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근데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아, 요거는 조금 아직도 띠리리린 요 느낌이 좀 살짝 나네요. 신형은 요번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거 보셨죠? 네네, 맞아요. 네, 그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네네. 요것도 마음에 들기는 해요. 아, 요것도 마음에 들어요? 신형 보면 앰비언트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귀여운 것도 같이 갖고 다니시네요? 아, 여자친구 거여가지고. 아,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아, 나 이렇게 너무 놀라면 안 되지. 여자친구는 지금 네. 이렇게 힘든 거 좀 알아요? 별로 티를 내지는 않아요, 많이. 쌍남자? 네, 네. 그렇죠. 근데 좀 이런 거를 좀 알면은 네. 여자친구도 아, 빨리 막 차를 팔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네. 제가 한 번도 뭐 제가 수입에 대해서 뭐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아, 마이너스 진짜요? 된 것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행복한 얘기만 해요? 행복하지만은 않죠. 아, 아무래도 아, 그래도 예전에 돈 쓸 때랑 지금 돈 쓸 때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좀 있죠. 옛날에는 네. 뭐 먹을 때나 어디 놀러 갈 때나 네. 거의 돈 걱정을 아예 안 했거든요. 돈 걱정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렇죠. 돈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쓰는 대로 썼는데 네. 아무리 써도 남아가지고 썼는데 네. 이제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네. 뭔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느낌? 되게 신기한 게 돈이 안 벌릴 때는 암산이 그렇게 잘 돼요. 네, 맞아요. 암산력이 아, 진짜 그건 동감하는 거 같아요. 머릿속에서 따뜻해서 오늘 하루 동안 데이트하면서 쓴 돈 딱 계산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면서 아, 내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요. 현타가 네. 오더라고요. 네, 뒤에 몇백 원까지 계산되잖아요. 네. 아시죠? 아, 진짜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하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 뒤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분 사업 잘 본다고 무조건 막 뛰어들면 안 돼요. 네. 프리스타일 요 디자인 빼고는 진짜 좀 아직 이제 좀 구형의 느낌이 나서 이제는 좀 아쉬운 디자인이긴 해요. 와, 그래도 내가 이 시야가 뭔가 엄청난 큰 차를 타고 여기도 엄청 크고 여기도 엄청 크고 다 너무 커요. 그래도 좀 지갑은 좀 좋은 거 갖고 다니시네요? 아, 그것도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네네 제 돈으로 산 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지갑 한번 열어봐도 돼요? 네. 뭐 이렇게 없어요. 그래도 남자라면 현차를 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보시면 있을 수도 여기 지폐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없네요. 이거 일부러 빼놓은 거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열어봤거든요. 원래 보통 좋은 지갑 들고 다니면 돈이 들어온다는 썰이 있는데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아, 제가 X7을 사고 싶었던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독립 시트. 근데 장거리 운행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뒷자리에서 누워서 가고 싶다는데 네.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아, 눕지를 못하니까? 네, 눕지를 못하죠. 아예 독립만 해야 되니까? 네. 요 TV 거의 안 보죠? 그거 TV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 안 키죠, 이거. 네. 뒤에 탄 사람들도 안 키잖아요. 노래 조절할 때만. 이거 너무 패밀리카로는 진짜 초강추예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 일단 궁금한 게 네. 지금은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중고차랑 네. 차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네. 하고 싶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네. 진입장벽이 이렇게 많이 높을 줄은 몰랐어요. 아, 그 정도로 힘들어요? 네. 그리고 뭐 사무실 구하는 비라든지 네. 뭐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어렵고 네. 차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저는 몰랐거든요. 네.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바로 이제 광고 사업을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승승장구?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탈 수가 있겠구나. 좋은 이렇게, 차? 네. 좋은 네. 차를 탈 수 있겠구나.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현실로 와보니까 뭐 할부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를 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번 달에는 이제 한 대도 못 팔고 한 대도 못 팔았어요? 네, 빵대. 그러면은 진짜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월세 내고 그쵸.
그런 그래서 것도 마이너스가 또 됐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이번 달에 왔는데 제가 또 딜러들이 이제 법정 수수료라고 있는데 그게 2.2%예요. 네. 근데 차가 비싸면은 제가 그걸 또 다 받기도 좀 미안하고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 사람 나처럼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 돈 벌자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또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컨셉 좀 이렇게 무서운 그 이미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착해지지 자꾸? 아, 무섭게 할까요? 아. 아니요, 제가 무서워요. 다음 달도 수시 막 답이 안 나와요? 네. 문의는 오는데 할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3금융권까지 가가지고 이거 쓰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막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사라 이렇게 할 수는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죠. 저도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패턴대로 간다면 몇 개월 안에 통장 올인나요? 제 생일이 1월이어가지고 네. 그때까지 올인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생일 선물로 더 벌어야죠. 올인난 통장? 네, 그쵸.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잠깐만, 이거 진짜 오공디예요? 아니요, 이거 살 때부터 네. 오공디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오공디인 줄 알았죠, 사진만 보고. 아, 오공디인 줄 알고 산 네. 거예요? 보내준 거 보니까 40D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X7 이게 가장 불만이에요. 삼각김밥 디자인. 뒷모습을 X5처럼 해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네, 맞아요. X5는 뒷모습 죽이잖아요, 진짜로. 네, 근데 얘는 갑자기 오징어 얼굴에다가 막 그런 느낌이 앞모습을 그렇게 웅장하게 해놓고 뒷모습이 진짜 너무 못생긴 것 같거든요. 야, 멋있다. 트렁크가 이렇게 다 두 단으로 열려야지.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차인지 앉아봤어요? 앉아봤죠. 부셔지진 않았죠? 네, 네. 한 300km까지 적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네. 오, 또 너무 튼튼하고요. 골프도 치시나 보네요? 그거는 제 게 네. 아니고 이제 친구 거 맡아준 건데 친구 차에 네. 골프백이 안 들어가가지고 네, 네. 저는 그 필드 나갈 돈도 없죠. 그럼 지금 그 그냥 골프 백셔틀하는 거예요? 백셔틀? 아, 여러분 오랜만에 골프 백셔틀 봤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솔직히 본인의 이제 좀 품위 유지비도 좀 있어야 될 테고. 그런 거 없어요. 네, 막 원래는 있었죠. 네. 네. 솔직히 이제 왜냐면 보니까 멋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옷도 좀 사야 되고 여자친구분과 데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스타일 분들이 여자친구가 또 그렇게 미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은 지금 거의 이제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현재? 옷은 거의 네. 안 사고요. 네네. 그냥 있는 거 입고 네.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놀 때는 거의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네. 카페 가고 이게 끝이에요. 그냥 아. 원래는 옛날에는 주말마다 어디 호텔 가 자고 네. 아니면 뭐 여자친구 생일날도 진짜 현금도 주고 명품백도 막 시그니에 가서도 막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수입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는 느낌도 있는데 많이 티를 내진 않아요 여자친구한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뭐 다시 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네요. 아, 지금 그 소리 켜놓은 건데 소리 네. 끌 수가 있어요. 티브 사운드라고 네. BMW 요 X 시리즈 사운드가 지금 켜져 있는 거. 요즘 디젤은 진짜 잘 나오긴 하네요. 네, 엄청 조용해요. 네. 그리고 BMW 자체가 원래 차도 잘 나가는데 또 디젤의 토크가 이게 70토크가 넘거든요. 마력도 340마력인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속에서도 너무 답답함 없이 나가요. 그리고 이 핸들도 여자분들이 운전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가벼워가지고 네. 어때, 뒷좌석 앉아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근데 편하긴 한데 벨트가 좀 끼는 거죠. 벨트가 예. 이 차 또 이제 X7 구형을 또 고민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째 좀 장점과 단점이 좀 있나요?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점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이거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은 네. 차선을 너무 심하게 잡아요. 좀 그게 좀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어디 지하주차장이나 강남이라 이런 데 나갔을 때 주차가 안 돼요. 높아서 이제 못 들어가더라고요. 뒷자리 보면은 네. 컵홀더가 밑에 있어요. 아, 맞아, 컵홀더 밑에 있어요. 네, 밑에 있어가지고 좀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은 부분. 그것 빼고는 거의 뭐 주행 성능도 진짜 탑이고 네.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시작해서 여기 맨 뒤까지 열리거든요. 와, 저 뒤까지의 길이가 너무 긴데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맨 뒤까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네. 진짜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고 겨울에는 엄청 따뜻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차 한 대 팔면 얼마 남아요? 네. 제가 판 차 중에 제일 비싼 거랑 제일 싼 걸로 한번 기준을 들어드리면은 제가 저저번 달에 페라리 F8 스파이더를 팔았어요. 아, 네. 원래는 많이 남겨먹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200만 원 남았거든요, 제가 그거 팔고. 200만 원이요? 네. 네. 친한 형님이셔가지고 그냥 네. 200만 원만 받았고 네. 제일 싼 차
신차로는 이제 K3 800만원 주고 팔았거든요. 네. 거의 16만원 정도 남았죠. 생각처럼 막 많이 버는 게 아니네요.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 네.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좀 나쁘게 먹으면 마음을 네. 차값도 뻥튀기해서 팔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수수료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뭐 할부피라든지 뭐 리스피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많이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이면 또 오래 장사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오래 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착하게 해도 일단은 차를 좀 팔아야 좀 끌어가는데 네, 그쵸. 지금 이 차도 팔아야 될 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전에 하던 그 광고 일을 이제 네. 부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고 있죠. 우와 와 토크 터지는 거 봐. 와 차 너무 잘 나가는데요? 와 이건 근데 이렇게 해도 디젤이니까 또 연비까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연비도 진짜 엄청 잘 나와요. 하이브리드여가지고 이게 또 아 평균 이거 연비 한 몇 정도 나와요?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6? 와 대박 나오는 것 같아요. 차 크기도 이만한데 연비까지 잘 나오니까 이게 가성비는 장난 아니네. 빨리 팔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팔면은 뭐 어떤 걸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냥 빨리 팔고 고정 지출을 없애야죠. 차 없이 좀 살다가 네 그리고 나서 나중돼서 다시 잘 벌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살만한 차가 아닌가 싶네요. 아, 왜 이렇게 착하지? 안 되는데? 뭐 강력한 좀 빌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차를 왜 팝니까? 전 누구도 이거 타고 죽을 겁니다. 네? 남자 가오가 있지. 뭐 요걸 기대했는데. 아, 근데 지금 가오 챙길 수준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맞아. 단점이 네. 하나가 더 있는데 후진 하면은 좀 이따 트렁크를 못 열어요. 아! 네, 너무 붙으면은 네. 트렁크를 못 여는데 또 이제 장점은 있는 게 네. 가면은 알아서 멈춰줘요. 차 뒤로 가다 보면 20대 분들이 저처럼 이제 뭐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을 너무 과소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많이 저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한 30대쯤부터 이제 좋은 차를 운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X7이 이제 또 신형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이거 구형 40톤 아 연락 주십시오. 네 이분도 지금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40분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 네 다음에 다시 일이 잘 되면은 네, 네 그때는 또 다시 회생했습니다로 나오자. 네 회생했습니다로 네, 살았습니다. 다음에 또 더욱더 강력한 카푸어 콘텐츠로 나오도록 할 테고 또 우리 많은 카푸어 분들 또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너무 또 강력한 악플을 하게 되면 나오신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조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적당한 얘기 정도는 다 괜찮은데 너무 심한 악플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주세요. 저에 대한 악플은 또 괜찮습니다. 네 배가 불러요. 이상 제폴이었습니다.